서울시청 입구. 일회용품을 반입할 수 없다는 팻말이 세워져 있습니다. 시청 안에서 음료를 마시려면 다회용 컵에 음료를 담아와야만 청사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일부 커피 전문점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고객이 텀블러를 지참해도 할인 혜택만 적용할 뿐 텀블러에 음료를 담아주진 않습니다. 텀블러에 담아주실 수 있어요? 저희 지금 코로나 4단계 때문에 텀블러 사용이 안 되세요. 이 때문에 출근 시간이나 점심 시간이면 카페 안이나 시청 입구에서 직원들이 직접 개인 컵에 음료를 옮겨 담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일부 자치구에서는 직원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직접 다회용 컵을 제작했습니다. 서울 종로구는 구청사 카페에서 판매하는 모든 음료를 자체 제작한 1.5도씩 컵에 담아줍니다. 코로나가 오다 보니까 일회용을 더 많이 쓰게 됐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소하는 방법이 없을까 했는데 지구온도 1.5도씩 낮추기 운동의 일환으로 바로 1.5도씩 컵을 써보자. 이렇게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사용한 컵은 청산의 복도에 있는 반납함에 넣으면 전문 세척업체에서 수거해가 세척과 살균 처리를 한뒤 다시 카페에 가져다 줍니다. 직원들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일단 먼저 커피를 마신 후에 컵을 세척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었고요. 그런 행동들이 지구 환경에 도움이 된다는 게또더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서울 강북구는 다회용 컵 제공 매장을 구청 주변 카페로까지 넓혔습니다. 저희 강북구청과 강북구청 인근 카페, 그리고 사회적 기업이 협업해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 컵 사용을 생활화하기 위해 만든 제도인데요. 점점 이제 민간까지 확대해 나가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2주 전 다회용 컵 공유 시스템을 도입한 구청 앞 카페 사장님은 다회용 컵 덕에 손님은 늘고 운영은 더 편해졌다고 말합니다. 다회용 컵 사용 이후에 저는 저녁에 설거지를 안 해서도 좋고, 구청에 그 반납함에 넣어주시면 되니까 구청분들도 아주 편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일회용품 줄이기는 분명 환경을 위해 다 함께 실천해야 할 과제입니다. 다만 개인에게 무조건 불편을 감수하길 강요하기보단 조금 더 간편하게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 모색이 필요해 보입니다. TBS 서유선입니다.